자,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국뽕이 차오르게 하는 4인방이 있죠. 손흥민, 류현진, U20 축구대표팀, 그리고 BTS. 자, 이 중에서 군대를 가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맞습니다. 우리 U20 축구대표팀하고 BTS 군대를 가야 됩니다. 아, 작가님 축구 보셨어요? 네. 정말 이 2019년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FIFA가 주관하는 이 월드컵에서 결승까지 가다니. 그런데 이렇게 멋진 활약을 해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선수들 모두 위필이라서 만 28세가 되기 전까지 군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U20 대표팀에게도 이 병역 특례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심지어 한 여론조사에서 병역 특례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59%로 절반이 넘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선수들 병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우리 현행법에는 FIFA가 주관하는 대회에 대해서 병역 특례 기준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우리 체육 선수들에 대해서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만 이 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월드컵은 제외라고? 우리 2002년도에 월드컵 4강 가서 병역 면제해줬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때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로 붙여준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4강을 가서 면제를 해준 것이 아니라 2002년 5월부터 이미 병역 특례를 월드컵 16강 이상부터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월드컵 이후에 16강 기준으로 병역 특례를 준 거였어요. 그러면 왜 지금 16강? 아, 그게요. 당시에 이 월드컵 인기가 너무 뜨거워서 이 특례법을 주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각계각층에서 아, 그러면은 저기는 축구는 인기 스포츠라서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우리도 세계선수권대회 있다, 이런 거 해줘라, 우리도 1등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은 모두가 21개월 군대 갔다 오는데 억울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역법의 예외를 자꾸 인정하는 게 좋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병역 특례를 해줄 거면 사전에 해야지 자꾸 사후 입법으로 예외의 예외를 인정하다 보니까 자꾸 법이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08년에는 과감하게 이 병역 특례를 축소화시키면서 딱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여기만 남겨놓은 겁니다. 그때 그 손흥민 선수 보셨잖아요. 아시안게임에서 우크라이나하고 그 16강전 할 때 아, 지고 있을 때 정말 표정이 너무 힘들어하다가 동점골 넣고 아 하고 그때 결국은 금메달까지 갔잖아요. 아, 그때의 감동이 생생한데 이 병역 특례 때문에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여론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특례법이 적용됐던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둑기사 이창호. 이창호 기사가 정말 혜성처럼 떠오르면서 전 세계 대회를 마구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군대를 가야 될 시점이 옵니다. 그러자 전국에 있는 모든 바둑 팬들이요, 이창호 이 사람 지금 바둑 둬야지 지금 군대 갈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어요. 세계 바둑계를 제패했던 천재소년 기사 이창호 군의 군 입대 문제를 놓고 바둑 애호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제발 그 기력에 손실이 안 가게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고 애태우고 있습니다. 무슨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60년대, 70년대부터 이 병역 특례법이 있었던 건 맞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법을 한번 통편집을 해야 되는 건데 자꾸 누더기 누더기처럼 예외의 예외가 늘어나니까 지금까지 약간 원칙이 없는 병역법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자, 우리 병역 특례법상 누구를 병역 특례 두느냐, 누구를 예술체육위원으로 하느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번 U20 대표팀 역시도요,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긴 한데요. 그러면 우리 이강인 선수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병역으로 떠들썩한 사람들, 방탄소년단이죠. 우리 마청, 진이 내년에 군 입대해야 되는데 어떡하나요? 그래서 한 팬이 우리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유, 방탄소년단의 군 입대 면제해달라라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추천을 받고 있더라고요. 자, 현행법상 바이올린, 피아노 이런 고전음악에서 콩쿠르 1등을 하면요 병역 특례를 주는데 우리 대중음악 빌보드 1등을 했는데도 병역 특례를 주지 않아요. 자, 발레 콩쿠르 1위는 병역 특례에 있는데 비보이 1등, 노래 1등 이런 거 병역 특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국회의원은요, 현재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 병역특례법 규정이 개편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병역특례법이 개편되는 걸 떠나서 이 전체적인 원칙, 기준 자체를 새로 잡아야 될 시점이라고 봐요. 실제로 지금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개정안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시행 방법에 대해서 논의도 되고 있어요. 지금 병역특례법이 아시안게임하고 올림픽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뭐 세계선수권대회 나가면 1점, 뭐 올림픽 나가면 10점 이런 식으로 포인트제로 바꾸자는 논의가 있고요. 아예 특례법을 폐지시키고 자기가 갈 수 있는 나이대에 군대를 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개정안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중구난방이에요. 뭔가 병역법을 원칙적으로 본질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 땜질하는 식인 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게 가장 현실적일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생각보다 법이 재밌죠? 아, 제가 좋다고요? 그럼 다음 편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